내 움직임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 잘 하시는데 잘 하세요. 보니까 잘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지금 준자강권에 있는 조기 대회를 나간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승인이 명진이 뭐 동욱이 이런 애들 있잖아. 막 또 누구 있냐 준혁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랑 이제 시합을 뛰어야 되는 거.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비교로 해야 돼. 아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냥 단순히 A조로 비교하면 안 돼. 아. 그런 애들이랑 시합을 뛰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가졌을 때는 애를 좀 왔다 갔다 할 정도는 해야 돼. 그래. 아니 근데 지금 진짜 많이 늘었어 지금. 일단 자신감이 좀 생겨갖고 예전처럼 뭐 게임 들어가 막 쫄고 이런 거 없잖아. 막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 게임도 따로 있더라고. 근데 이제 시합하고 이제 그거를 극복해야지 이제 또 늘 한 단계 성장하는 거니까. 부산차 끌려가는 근데 늘기는 진짜 많이 늘었어. 그치. 좋아. 코스 봐. 코스. 그치. 둘. 준비. 그치, 오케이. 어, 그러면 돼. 그치. 그런 볼을 그냥 100으로 끝낸다 생각하면 돼, 그런 볼을. 진심으로 받아서 빼봐, 부여다. 그 이제 약간 진심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이렇게 되지. 그럼 니가 방금처럼 누가 피해야 돼. 그래서 방금처럼 피해야 돼. 더 이상 저한테 걸었으면은 저는 더 세게 나기 전에 더 이상 피해야 돼. 그 방금처럼 잘 인간이셨어요. 무현이가 잘하는 게 뭐예요? 무현이 게임 봤어요? 뛰는 거? 미끼를 잘 던져요 얘는. 미끼를 잘 던진다고. 드라이브 치라고 하고 이렇게 줘.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면 그걸 얘가 역으로 때리고 세게 역으로 그냥 툭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처럼 인간 다른 사람들처럼 드라이브를 치고 자기가 막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치라고 드라이브를 먼저 줘. 그 다음에 지키고 있어 자기는. 그럼 얘가 때리는 그 다음 공을 자기가 먼저 치고 들어가 버려. 네가 스타트 끊어. 그게 내가 더 세니까. 네가 치면 나는 더 빨리 친다 이런 느낌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이미 만약에 무현이 같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죠. 도망가야 돼. 미끼를 주면 미끼를 물면 안 되는데 동욱이 자꾸 미끼 물었잖아 거기. 그럼 어떻게 자꾸 지가 쳐놓고 자꾸 막 이렇게 되잖아. 뭐가 좀 뭐야? 얘도 물었어. 어? 얘도 물었어. 난 안 물었어. 늦어서 못 물었어. 미끼 던졌는데 그 미끼도 못 쫓아갔어 나는. 느려갖고. 네. 아 쳐요. 쳤죠. 이렇게 치죠. 이게 네, 치죠. 제일 많이 이렇게 가서 툭 던져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치라고 던져놓으면 그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툭 날라오니까 오 찬스 볼이다 하고 가서 그냥 무작정 가서 세게 후려버리면 얘가 그걸 기다리고 더 세게 쳐버려 빨리. 그게 이제 무현이가 미끼를 던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근데 수준이 안 되면 계속 미끼를 물 수밖에 없어. 미끼 그죠. 아, 그냥 왜 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찬스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위에서 때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면 공이 더 빨리 날라오니까 드라이브가 세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아니 몸에 힘이 좋기는 한데 반대쪽으로 도망다녀. 반대쪽으로 그냥 커트를 해가지고 해서 다시 시작해요. 반대로 치거나 네. 아니면 그죠. 넘기거나 넘긴다던가. 저는 이것만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걸면 도망다녀. 네, 이제 걸면 이제 다시 드라이브를 치면 드라이브를 무현이보다 잘 치면 물어도 되지. 이거 어떻게 이기는 거야? 그 쳐서 이길 때 그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얘가 나보다 잘하면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도망다녀. 축구 11대 11 하는데 중앙 센터팬에 김민재 있고 윙백에 너 있으면 너 뚫지 김민재 뚫진 않잖아. 근데 왜 자꾸 김민재를 제끼려고 하냐고. 한번 뚫어볼 만도 하지. 한번 도전했다가 크게 혼나면 바로 아니, 도망가야지. 야, 근데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확실히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게 만약에 그런 이런 상황이 왔어.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럼 얘가 이렇게 준비한 게 보인다. 더 빨리 가던가. 얘보다 더 빨리 가던가. 아니면 도망가던가. 그 선택을 잘해야 돼. 쳐도, 예. 네. 동욱이처럼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쳐도 돼요. 직선. 안 돼요. 너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오. 오케이, 나이스. 직선. 준비해야지, 왜 안 해? 안 잡아, 안 잡아, 이제. 이거 왜 준비 안 해? 어,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이스. 나쁘지 않아, 그 정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네. 준비하고 있으면 칠 수 있어. 성효가 진짜 같이 해서 움직여서 끝냈으면은. 끝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너가 해야 되니까. 지 열었어. 또 들어가 열었으면. 왜 서 있어? 열었으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올 때는 칠 때 이쪽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세게 하면은 이렇게 저는 직선 칠 수밖에 없어요. 공을. 맨날 치면서 그냥 들어오면. 결 생각하면서 결. 그치. 왜 안 들어오? 왜 준비 안 해? 준비 안 해. 들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들어가서 성현이 나가게끔 바꿔봐봐. 돌아. 성현이 돌기만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끝내! 여기다 칠 거였으면 여기 봐야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졌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왜 이렇게 누래졌어?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 안 좋은 거 같은데? 나 얼굴 좋아 보이는데? 어? 얼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원래 노래요? 좀 노래졌는데? 원래 노래?